부모님 경작 재학 중인 문준서입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태가 수요 억제에 과도하게 치중한 정책에 있다고 보셨고, 공급 확대와 뭐 무주택자 LTV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등에 포커스를 맞추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의 경우 투기 수요가 높거나 아니면 그냥 서울이니까 무주택자 사이에서도 수요가 과도한 등 특수한 시장 구조상 수요 억제가 병행이 되어야만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수요 억제를 한다고 필요한 게 이 정부가 아까 국토연구원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종부세, 재산세, 또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 취득세 올리는 거, 양도소득세 올리는 겁니다. 수요 억제 중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는 그거는 저는 당연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푸는 게 맞고요.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우리가 다주택자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의 중과 종부세를 중과하든 재산세를 중과하든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그걸 더 내도록 만들든 또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그런 세금은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수요 억제 차원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는 유지를 하되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의 경우에 집을 사법할 때의 세금은 그거는 너무 과하면 저는 내려야 된다는 당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억제만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게 완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을 강조하는 거고 또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자기들이 180석 얻었다고 막 그냥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통과시킨 게 임대차 3법입니다. 그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저는 통계든 정책의 효과든 저는 사실 야당 정치인이라서 일부러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집값이나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나 또 세금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문제도 다주택자를 무슨 범죄자 취급할 게 아니라 그 다주택자의 가진 물건 중에 전세, 월세로 나오는 그 물건들이 우리 이 전세 시장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은 기본주택을 이야기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주택이 없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서울이 아주 좋은 위치에 큰 평수에 아주 싸게 살게 드리겠다고 기본주택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진짜 판타지 소설에서는 나온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진짜 집 없이 전월세도 갈 돈이 없어서 어렵게 지금 쪽방촌 고시원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또 군대 제대했거나 아니면 지방에 서울 올라와 하는데 어디 원룸에 하숙비 너무 비싸가지고 주거 비용을 어려움을 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젊은이들,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국가가 보조금을 드리더라도 공공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늘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